엄마의 시간을 시작하는 방송입니다. 마침 이분도 딸 엄마예요. 이거 좋은데? 계속 그림 소개도 하면서. 그림책 수업을 백교실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림책 수업이 좋았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아까 그 열매 하나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아까 말씀하신 여기서 토크를 했었어. 신따에서 말씀하셨던 얘기. 씨앗쌤. 여기 오빠가 좋아할 만한 거 다 있어. 수박 수영장, 수영장, 파란 채널. 그러니까 파란 채널이야. 안녕하세요. 보던 가야금 정민아가 유랑하며 작은 책방에 들어가 노래와 이야기를 나누는 북의 뮤직 토크쇼. 음악과 책방에 들어가신다.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순천 책방 신따에서 시작합니다. 네, 책 어딘가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다. 이 책의 28페이지에 보면은 순천이라는 지명은 도리를 따르다, 거스르지 아니하다 라는 뜻의 순화의 순과 하늘천이 합쳐진 단어다. 인류의 문명부터 마을과 도시는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명에 천이 들어가는 경우 거의 다 강물을 뜻하는 내천자가 쓰이는데, 특이하게도 순천은 하늘천자를 쓴다. 풀이하면 하늘의 뜻을 따른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순천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잘 보존하고 또 현대에 맞도록 살리는 힘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순천역에서 근무하던 철도 노동자들이 숙박을 하던 여인숙을 리모델링한 이곳, 바로 책방 신따처럼요. 오늘 제가 책방 신따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첫 곡은 자연의 순리대로 길가의 풀처럼 작고 작게 살고 싶었던 우리들의 역사와 그리고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저의 노래 중에 작고 작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길가의 풀처럼 작고 작게 나름의 쓸모대로 그 정도 thank you.
자, 이제 오늘의 책방지기님을 모시고 한번 책방 신따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반갑습니다. 와! 네. 아, 저희 참 어렵게 만났잖아요. 네. 날씨도 엄청 덥고요. 엄청 바쁘신데 그래도 네. 이거를 거절 안 하고. 네, 작가님 라이브를 들을 수 있어서. 아, 네. 네, 그래서. 네, 같이 생각하셨군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은 우리 책방 심따와 책방 지기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볼게요. 책방 심따는 사진예술 강사, 대학 시간 강사, 사진가, 문화기획자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프리랜서 두 명이 결혼하며 만든 사적인 공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공간에서 우리의 일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저와 남편은 2015년 다양한 독립 출판물과 공간을 접하면서부터 서점을 열고 싶었습니다. 2016년 2월 심따라는 이름의 책방을 열고 마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책을 고르는 한 번의 경험을 소중히 생각하며 누구나 만드는 책 한 권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심따 책방은 소소한 취향들의 결집 공간이며 책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책방입니다 하셨어요. 너무 제가 거창하게 인사.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걸 네. 이게 사실 이 문장에 이 문단에 네. 아 뭐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네. 발췌를 했어요. 네. 네. 그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구절이 네. 우리의 공간에서 우리의 일을 내가 원하는 내가 네. 만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모이게 네. 해서 하고 싶다는 네. 그 취지가 굉장히 네. 저희 공감을 하게 했는데 네. 벌써 6년째잖아요. 네. 어, 7년 차예요. 만 6년도 넘었어요. 생각보다 그랬죠. 생각보다 고인물. 네. 고인물. 와 네. 근데 사실은 지역을 연계하여 게다가 독립 출판 아니 독립 책방을 운영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네. 지역과 또 책방과 사람과 어떻게 연결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여타 다른 책방들과 사실 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네. 저희도 일단 저희는 사실 책을 막 엄청 많이 알아가지고 서점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독립 출판물이 있는 네. 뭔가 제작을 하면서 책을 판매하는 공간들을 먼저 접했었고 네. 그 공간들을 보면서 저 제작분과 제가 어쨌든 프리랜서고 저희 공간 없이 계속 돌아다니는 생활들을 네. 하다가 아 뭔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공간에 이렇게 딱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판매도 일어나면서 사람들도 네. 만나는 그런 공간을 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 독립서점 서울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서점도 네. 보고 제주도 가서 아 우리도 독립서점 해야 되겠다 책방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게 된 거고요. 운영을 하는 것도 저희가 어쨌든 하기 싫은 일을 좀 덜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많이 해보자 이 공간에서는 그런 네. 취지로 저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제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쿨렐레 치는 거 좋아해서 아, 네네 맞아 우쿨렐레 소모임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알코올 좋아하셔가지고 뭐 수제맥주 만들기 그 어쨌든 만들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맞아요. 그 본인이 이제 여행 다니면서 와이너리 이런 데 갔던 경험으로 막 얼렁뚱땅 그 와인 클래스 이런 거 책방 지금과 하는 와인 클래스 이런 것도 막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만들고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드로잉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자수 모임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모임이 많네요. 네, 처음에는 그죠? 진짜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다 모은 것처럼 책방에 책 사러 오시는 손님들보다 모임하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분들 덕분에 저희도 어쨌든 그분들의 기반은 책을 좋아하는데 그 외에 다른 자기의 취미가 있었던 분들이라 네. 저희한테 책도 많이 알려주시고 좋은 책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도 모르는 세계와 세상을 더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책방에서. 그래서 저희가 뭔가 생겨가지고 저희를 기점으로 막 결집되거나 막 저희가 뭔가 문화를 만들었다기보다 공간에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오히려 확장이 네, 되셨다는 네, 확장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 분야로. 그래서 그분들이 뭐 독서모임 같은 경우에도 같이 네. 책 읽다가 그분들이 뭐 또 다른 책을 소개시켜줘서 우리가 다른 책을 알게 된다거나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오셔서 아 그건 정말 좋죠. 네, 이 책방에 가면 너가 좋아할 만한 책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다 확장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그 짝꿍분과 또 우리 대표님의 어떤 인간적인 힘이 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엄청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막
이 세팅하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부부거든요. 부부 공작단. 그래서 이제 남편은 영상을 맡아서 하고 저는 이제 그 구성하고 이제 와서 진행하고 연주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음악과 가방을 했다 음악과 책방으로 이제 시즌2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저희 사적인 공간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지역과 연계하고 사람들과도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저희는 이제 공연장과 이제 제가 공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제 공연과 관련된 그리고 촬영과 관련된 스튜디오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독립 공간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만약에 대표님이라면 저와 친한 사이였다면 이거를 말리시겠어요? 아니면 하라고 하시겠어요? 일단 마음속에 공간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한편 엄청 걱정스럽지만 네. 그래도 아마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래 걱정하는 마음을 못하게 했을 건데 아. 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거나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났긴 했지만 네. 이제 두 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듣고 네. 이제 봤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은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엄청 열심히 응원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음에도 해봐라! 네, 약간 저 따봉이랑 저는 네. 못하고 못하고 마음에 아쉬움을 남겨두는 것보다 그냥 한번 해보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네. 그 편이 훨씬 더 낫다라는 표현보다 저희한테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아. 네, 그래서 네, 선생님께도, 네. 두 분께도 네.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네. 싶습니다. 대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종교는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해보는 걸로. 네. 저희도. 네. 좀 저희도 두렵기는 해요. 네.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길고 오래 가는 것이잖아요. 아, 제 작품 맨날 얘기하거든요. 저희 책방은 네. 길고 오래 갔어요. 오래 갈 거라고, 네. 아, 그게 최고죠. 네, 네. 네. 진짜. 저희도 길고 오래 가는 그런 예술 가든 사랑방 같은 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책방마다 특색들이 다 이제 자신만의 색깔들이 있잖아요. 특히 심다 책방은 독립 출판물에 대한 애정이 더 높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독립 출판 씨앗학교, 네. 벌써 4회차가 넘어가 순천 아트 부페어, 네. 잘한다. 네. 그리고 책방지기님의 독립 출판에 대한 애정이 이제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어떻게 또, 그것도 힘들 텐데, 네. 어떻게 만들기, 그리고 어떻게 네. 성취가 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저희는 처음에 독립 출판물 를 보고 아 이런 책을 만드는 그리고 이런 책을 판매하는 서점을 하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독립 출판물에 대한 애정이 처음부터 좀 더 많이 있었었고 다른 책방에 비해서 좀 많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아까 현실적인 부분 얘기하셨는데 네. 지역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뭐 유명한 작가가 쓴 책도 아니고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 단행본 책에 비하면 값어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약간 아마추어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독립 출판물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 출판물을 많이 판매하고 싶었지만 단행본을 저희가 좋아하는 단행본이랑 그림책 위주로 좀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쪽에 지금 두 번째 장소를 이전을 한 거거든요. 아, 이전을 하면서 이제 공간 구성을 다시 하면서 이제 그때 3년차 넘어가고 이제 4년차 될 때 조금씩 늘렸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가 판매하고 싶은 책을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려야지 이 책이 판매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독립출판 씨앗학교에서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과 책을 만드는 그 프로세스를 알려주는 수업들을 너무 좋아요. 그거 진짜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거 정말 너무 취지도 좋고 누구라도 내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우리가 판매하고 싶은 독립출판물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독립출판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그게 제일 컸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수업을 하고 사실 근데 이게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의 만족도 좋지만 그 만든 게 사람들이 같이 팔리고 뭐 팔리지 않더라도 이게
팔리면 제일 좋긴 하지만 뭔가 세상에 선보여지고 그걸로 같이 이야기가 돼야지 좋은 거여서 네. 그리고 이걸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뭔가 응원을 받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지역에는 이미 많았어요. 독립출판 축제가 되게 많았는데 이 전남권 안에는 예. 강주 전남권 안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던 상황이었었고 4-5년 전에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축제까지 같이 이 만든 친구들 책이랑 이것만 있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다른 지역에 저희가 좋아하는 창작자분들도 초대하고 그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 이제 신청 받아서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꾸렸는데 저희가 1회 때 저희 예. 순천에 있는 창작자 합쳐서 45팀이었는데 예. 저희가 작년에 4회째 할 때 한 거의 90팀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그렇게 해서 여러 팀이 오면서 다른 지역에 저희 서점이랑 그다음 저희 지역에서 만든 창작자들도 좀 알려지고 너무 좋다. 저희 지역 안에서도 어쨌든 이 폐업 축제 크기가 예. 커졌으니까 조금 더 많이 독립출판물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좀 관심을 주시나요? 그리고 뭐 지원이 있다던가. 저희가 예. 그 처음에 그 독립출판 축제랑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가르쳐주는 수업 네. 그걸 만들 때는 순천시의 그 한 과에서 그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네, 좋죠. 공모사업으로 네. 해가지고 네, 저희가 좀 귀찮긴 하지만 저희한테 맞아요. 사실 수익이 남는 네. 건 없긴 한데 네. 저희가 하고 싶은 걸 좀 알리고 싶은 마음에 공모사업을 내서 그 돈을 받은 걸 가지고 진짜 정말 전국에 계시는 좋은 선생님들로 강사를 다 꾸렸어요. 순천에 다 와달라고 사실은 네. 저희가 그냥 그 비용이 없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이왕 하는 수업 여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가지 않아도 좋은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사님들 초청해가지고 네. 수업 꾸려서 듣고요. 그렇게 해서 3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공모사업을 계속하면 저희가 이제 더이 공모사업이 끊겨졌을 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뭔가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 저희가 네. 이게 네. 돈을 투자해야지 맞아요. 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씩 독립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4년차부터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조금씩 옆에 있는 친구들을 꼬셔가지고 옆에 있는 책방 친구들, 광주에 있는 책방 친구들 꼬셔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지역에 있는 디자이너들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포스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간은 예전에는 그 지원 사업 받는 것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그 관련 네, 기관에 네, 가서 네, 행사를 네. 했었는데 좀 작아도 그냥 서점에서 한번 어떻게든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행사할 때 저희 책방에 있는 책을 다 빼고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진짜 이걸 빼고? 네, 다 빼고 그 축제책으로? 네, 축제책으로 다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다 한 일이에요. 이거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네, 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그 재작년에 코로나 엄청 처음 네, 네. 유행했을 때는 축제 자체를 열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도 이거를 좀 명맥을 계속 이어가야지 우리가 이 지역에서 독립출판 이야기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온라인으로 전화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꾸역꾸역 엄청 그래도 다방면으로 막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다각도로 좀 시도해 보셨네요. 네. 그렇죠. 아니 순천에 원래 연구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저 연구가 있는 건가? 제 작품이 순천에서 예. 대학을 다니긴 했어요. 사진 전공에서 예. 여기서 학교를 다녔는데 원래는 그 친구도 서울이 고향이고요. 예. 그리고 저는 부산이 고향인데 저도 서울 가서 일하다가 부산 내려왔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순천에 같이 정착을 한 거거든요. 여기 네. 어떤 그러니까 짝꿍분하고 네. 그래도 뭔가 순천 여기야 하는 네. 뭔가 마음이 맞았던 그 계기가 있나요? 마음이 맞았다기보다 제가 여기 살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서울 부산에서 제일 오래 살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순천에 왔을 때 원래는 저희가 제주도 가서 살고 싶었는데 그때 벌써 7년 전이긴 한데 7년 전에도 제주도는 매년 호화 네, 계속 호화 상태였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희가 프리랜서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제주에서는 살고 싶었지만 제주는 못 가겠다. 그러면 우리 어디 가지? 라고 할 때 제가 있던 부산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한데 순천에
진짜 열 번도 안 와봤을걸요. 제가 그 전에 사실은 짝꿍 만나기 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거든요. 이 전라권에는 온 적이 없었는데 그냥 되게 좋았어요. 이 도시가 주는 따뜻함이나 풍경 이런 것도 되게 좋았었고 이 뭔가... 동네도 너무 좋던데요? 네네.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한번 여기서 몇 년만 살아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몇 년이 벌써 7년이 됐네요. 아. 7년이 됐네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딱 그 뿌리를 박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하신 게 아니었군요. 네, 저희는 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죠. 아, 그렇지. 네. 그전부터 이제 메고 다니셨으니까. 네, 맨날 돌아다니는 거 둘 다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뭔가 많이 만들지 말자. 우리랑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둘 다 여행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래서 다니면서 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점하면서 이렇게 오래 여기 순천에 살고 네, 서점도 이렇게 오래 하게 될지 몰랐어요. 네. 지금은 그래서 이 정착된 말하자면 약간 정착된 생활이 어떠세요? 좀 마음에 드세요? 좀 떠나고 싶다든지 아니면. 근데 사실 그래서 떠나고 싶어서 왕책방을 만들었어요. 아 맞아. 네, 맞아. 저희가 네. 중국도 왕책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 네. 지금 저희 책방 심다라는 서점이 여기 네. 그 본사처럼 있고요. 본사. 네 본사처럼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네. 저희가 아기가 이제 두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작년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나갔었는데 지금 한번 줄였어요. 한번 줄여서 주말에 해질 무렵에 여기 순천에 와운해변이라는 네. 곳이 있는데 그 와운해변에 저희가 개조한 차를 이제 책이 실린 네.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책도 팔고 애들이랑 놀고 책 못 파는 날은 간식 사 먹고 놀고 그러고 그냥 돌아오거든요. 너무 좋다고. 그것도.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에 매여 있는 그런 그 해소하는 창고로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것도 이 책방 힘따만 갖고 있는 그 중요한 또 뭐랄까 매력 포인트 중에 네. 하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책방 힘따에는 이렇게 보면은 책마다 서평이 이제 주인장의 서평이 네. 있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 비밀스러운 책? 아, 네, 블라인드북. 그, 네, 블라인드북. 네, 네. 네, 블라인드북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포장을 해서 네. 어떤 책인지 모르는 거죠? 네, 네. 그 이제 너무 블라인드북 많이 다른 서점에서도 판매해가지고, 저희가 뭐 제일 먼저 했다 말할 수는 없는데, 아마 2016년에 그때 한 몇몇 서점들이 그걸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2015년에 호주에 가가지고, 한 서점에서 저렇게 해서 블라인드북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아 이거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제 짝꿍이 저한테 선물 하나 사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2016년이었구나 그때 그래서 선물 받고 이것도 우리 서점 열고 나서 이거 한번 여기 해보자 해가지고 한 건데 저것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책 태그는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사실 여기에 제 글씨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저희 책방 그 독서 모임 멤버들이 네, 이렇게 해주기도 그래서 하고 그래서 글씨체가 네, 조금씩 다르시구나. 네, 지금, 그다음에 제가 아이를 태어나고 나서 혼자서 책방 운영하는 게 힘들어서 저랑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이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님들이 써준 것도 있고 그리고 작가님들이 진짜 독립출판 그 하시는 작가님들은 저희가 네. 1대1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책을 읽고 하는 거여가지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깨알같이 손글씨로 예쁘게 저렇게 막써가지고 책에 다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안 버리고 다 붙여서 작가님이 사실은 소개하는 그 서평들 제일 그 책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제일 가깝게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 다 붙여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아, 그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그거 봤어요. 그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네. 독립 출판물을 네. 이렇게 전시를 해놨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게 책이냐고. 아 맞아요. 네. 네,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게 책이냐고. 그러니까, 이거 파는 거냐고 네, 이게. 네, 그러니까. 계약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인식 변화가 정말 많이 생겼다는 게 느껴지는 게 순천시에서 작년 재작년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시민 1인 1책 사업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 쓰기 사업 같은 걸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아, 그 서점에 가니까 그런 책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러면서 더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본인도 이제 책을 만들고 싶으시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책은 어떤지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저희가 저쪽에 한 코너에 서가에 만들어놨는데 순천 시민들이 네.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수업 듣고 만드신 책들도 따로 코너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거였구나. 네, 소개하고 있어요. 네. 아니, 저도 그 누구라도 자기 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그런 네. 노래 그 만드는 네. 교실도 해보기도 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정말 그 모두 다 예술가잖아요. 네. 모든 이제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술의 예, 씨앗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하고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감대가.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 뭐 문학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예술을 하시는 분들 진짜 그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고 정말 아름다운 글을 쓰고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그분에도 있지만 그거의 가치가 예.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누구나 뭔가 창작하고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가 낫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아름다운 게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하나하나 가지는 것들이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유명하고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이런 거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네. 있는 사람들의 작은 이야기들 이런 거에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냥 사람 사는 거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야기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좀 더 너무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런 생각이 네, 그게 바로 좋은 세상 아닙니까? 네네. 네, 너무 정말. 막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살만한 세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좀 들어주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제 요즘 그런 게 많이 힘드니까요.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이야기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이 이제 7월에 네. 어딘가에는 있다 시리즈가 네, 이제 네. 독립 출판사 5개의 네. 이제 지역 출판사에서 네. 같이 담합을 해가지고, 네. 담합이라고 해야 되나? 연대를 해서 네, 연대. 이제,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를 출간하셨는데, 이 어딘가에는 마법의 정원이 있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열매 하나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게 순천 네. 지역 출판사잖아요. 네네. 북토크를 또 책방 심사에서 네, 했었죠. 네. 이걸 보고서 저는 이게 그 출판사 이름이 열매 하나고 여기 심다잖아요. 네. 심어서 열매 네. 하나 됐구나. 그래서 네. 저는 그 같은 대표님이 네. 운영하시는 줄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네. 네. 막 찾아보니까 대표님 성함이 다르네.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굉장히 같이 뭔가 꾸리는 뭐 북토크도 많았고 네, 네, 아니면 예. 네, 여기서 항상 열매 하나 책이 여기에 항상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신 인연이 있으신가요? 네, 열매 하나 같은 경우에는 네. 2017년에 아마 순천에 제가 알기로는 첫 책 만들면서 이제 이주를 하셨거든요. 대표님 계시고 그다음에 같이 편집하는 편집자분이 남편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마케팅이랑 전부 두 분이서 다 하시는 거니까 다들 부부들이 그렇게 이제 네. 순천에 내려와서 네네. 예술가들이 네, 그렇게 하시는데 열매 하나 출판사에서 추구하는 가치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뭐 여기서 주로 만드는 책들이 생태랑 그다음에 뭐 환경, 청년, 지역 자립 그다음에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담긴 책들을 많이 만들었었고 네. 그리고 그 만드는 책들이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가치들이 담은 책이어서 되게 응원하기도 하고 비슷한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행사를 좀 같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열매 하나가 만든 책들이 책 그 완성도나 만듦새가 되게 좋아서 이 지역에 있는 저희가 독립서점이 저희 말고도 세 개 더 있거든요. 이제 네 개구나. 많아졌네요. 처음에 두 개인가밖에 없었다고 그러셨죠. 저희 있고 중앙동에 가면 골목책방 서성이다라고 또 있고 그다음에 그림책 전문으로 하는 도그책방이라는 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취미는 독서라는 네, 그렇게 해서 다섯 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다섯 개랑 다 잘 지내요. 경쟁관계가 아니다. 네, 그 각 책마다 좀 더 어울리는 결에 책방들과 같이 연대해가지고 북토크 열기도 하고 필요할 때 또 같이 다음 시간에서 좋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지 그 페어 할 때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그 페어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열매 하나랑 계속 같이 뭔가 진행하는 것도 있고 독립출판 시아학교는 사실 책을 만드는 거니까 독립출판물 만드시는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편집자분들 모셔서 수업을 할 수 있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책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열면화 대표님께 네.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수업 혹시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맡아주셔가지고 열과성을 다하셔서 저희가 비용도 많이 못 드리는데 수업 정말 열심히 잘 봐주시고 계세요. 그 씨앗 학교 네. 잠깐만 얼마 전에 씨앗 쌤께서 네, 내신 네. 책이 있죠. 열매하나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 씨앗 쌤이 그 씨앗 학교와 상관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상관은 없는데. 아, 없구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네. 씨앗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신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 진짜 운명처럼 저희가 만나가지고 사실은 씨앗 선생님, 씨앗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책방 초창기부터 저희 독서 모임 멤버기도 하고 저랑 되게 가깝게 지내는 책 친구,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 어른이었는데,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어느 날, 열매하나 대표님께, 아, 이 선생님 책이 열매하나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흘려가며 이렇게 하셨구나. 얘기를 했는데, 우리 또 열매하나 대표님께서 엄청 눈과 귀가 밝으신 분이셔가지고, 선생님 이야기를 좀 찾아보시고,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듣고, 아, 이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가치로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2년 전에 출판 계약을 해서, 정말 열심히 그, 대표님이랑 대표님 남편분 두 분 편집자가 정말로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이번에 책이 나왔죠. 예.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순전에 열매랑 씨앗 막 심고 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히 네. 그냥 처음부터 약간 기획으로 하시지 않은 이상 네, 이름이 네. 이렇게 연관될 네, 수가 있나. 네. 그래서 막 서울에 서로 네, 저희 막 갖다 붙이면서 우리 운명이라면서. 맞아, 막 맞아. 있습니다. 네. 네. 이미 팀, 이미 네. 만들어진 팀이나 마찬가지. 예, 네, 이제 우리 분위기를 바꿔서 음악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네, 책방 심사에서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좀 BGM을 틀어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즐겨서 틀어주신 음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매장에 좀 계속 있을 때는 네.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 CD 이제 산 것들이나 네. 이렇게 같이 들으려고 이렇게 틀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그 강아지 노래랑 그다음에 건나무님의 좋아하는 여자분이 그리고 이네님이라고 부산기반에 활동하시는 뮤지션 분이신데 그분은 너무 좀 아셨던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제가 들었고요. 아니 독립 출판 네. 좋아하시는 만큼 인디 뮤지션을 좋아해 네, 주시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분 더 추가. 이렇게 해서 네, 감사합니다. 좀 주로 듣고 요즘에는 네. 이제 제가 자리를 자주 비우니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 고르면서 듣기 편한 BGM 그냥 연주곡 같은 위주로 좀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강하솔 씨 그 음악 중에 즐겨 틀으시는 게 있었다고 들은 것 네. 같아요. 강하솔 3집. 근데 네. 3집 앞에 음반도 다 좋아하긴 하는데 네, 네. 3집 좀 주로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BGM으로 쓱 깔면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책방에서 들려드리고 싶은 문장을 하나 갖고 왔어요. 제 노래 중에 이제 시에서 영감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많은 뮤지션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신보선 시인을 좋아하는데 그 신보선 시인의 한때 황금 전봇대의 생을 질투하였다라는 시에서 조금 읽어볼게요. 네. 시간이 매일 그의 얼굴을 조금씩 구겨놓고 지나간다. 이렇게 매일 구겨지다 보면 언젦가는 죽음의 밑을 잘 닦을 수 있게 되겠지. 크리넥스 티슈처럼 기막히게 부드러워져서 시간이 매일 그의 눈가에 주름살을 부비트랩처럼 깔아놓고 지나간다. 거기 걸려 넘어지면 끔찍하여라. 노을 지는 어떤 초저녁에는 지평선에 머무른 황금 전봇대의 생을 멀리 질투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시입니다. 네. 이 표현이 너무 시간이 매일 그의 얼굴을 구겨놓는다는 게 너무 신박했어요. 아, 정말 맨날 구겨지는 걸 맨날 거울을 보면서 사는데 이렇게 그걸 보고서 그 살고 아까 사람이 나고 살고 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어쨌거나 살면서 모든 인간이 공평한 게 죽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그때 그 문장에서 영감을 받고 이제 그 시간이 그의 얼굴을 구겨놓고 지나간다는 거에 그 문장을 차용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사람의 순간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약한 심장으로 세찬 아무래도 책방이니까 네. 네. 우리 주인장님께 책방 네. 신사에서 네. 어울리는 책 추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아, 네. 아, 이런 거 할 때마다 엄청 떨립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책을 준비를 좀 네. 해놨는데요. 네. 되게 작아요. 오늘은 웃으며. 네, 오늘은 네. 웃으며. 너무 귀엽죠? 네. 이게 저희가 아까 네. 그 독립출판 씨앗학교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자란다 부페어라고 독립출판 축제 진행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축제를 좀 계속 지속해서 가져가고 싶어서 장치를 몇 가지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말고 재작년에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어요. 올해 창작자라는 저희 나름의. 아, 이 안에서 네, 올해 창작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해, 저희가 판단했을 때,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해에 뭔가 좋은 독립출판물을 만들고 좀 계속해서 지속해서 뭔가 독립출판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님들 몇 분을 저희 마음대로 뽑았어요. 그래서 뽑은 네. 다음에 저희 너무 권위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부에서 투표를 해서 네. 올해 창작자 3인을 뽑았어요. 첫 해에 그래서 세 팀을 뽑았거든요. 이게 좀 분야별로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진 찍는 친구, 그 다음에 뭐 글 쓰는 에세이 쓰는 친구, 그 다음에 그림 일러스트 하는 작가님, 네, 친구 겸 작가죠, 네. 다들. 네, 그래서 그 작가님들 세 분을 뽑아서 저희가 나름,
네,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상을 드리고요. 네. 거절하지 않아서 다행이었고요. 아, 왜 누가 상을 거절하겠어요? 네, 그래서 상을 드리고 그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저희가 뭐 따로 돈이 막 많아가지고 상금은 못 드렸는데 일정 기간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간을 좀 드리고 기간 안에 순천에 여행 오시면 저희가 대신 숙박은 해결해 드리겠다. 교통비와 이렇게 네. 딜을 해가지고요. 상금보다 더 많이 나올 네. 것 같은데. 추첨을 해서 예. 대신 오셔서 우리 순천을 좀 해석을 해서 본인 나름대로 다 작가님이 작업을 하시니까 해석을 네. 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우리 잘한다 부페업 때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정 리워드로 드리겠다. 뭔가 만들어서 예. 사진 엽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짧은 에세이 카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때 일러스트 포스터도 만들어서 3종을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다. 그때 한정 네. 이제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회 때 네. 다시 또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2회 때는 저희가 팀수를 줄였어요. 그리고 네. 분야를 그냥 없애기로 하고 그냥 두 팀을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아 그래도 상인데 네. 상금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책방에서 없는 살림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소정의 상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두 분을 뽑아서 상금을 네. 드렸는데 그분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저희 책방 심사에서 뽑았던 올해 창작자 작가님 중에 한 분이고요. 이름은 이유진이고 오늘은 웃으며라는 그림책이에요. 작은 그림책인데요. 그림책이 이렇게 작다니. 그렇죠. 안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할머니가 계속 얘기가 예, 있는데 예. 본인의 할머니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예요. 요즘에 할머니를 잘 뵐 일이 없지 않고 도시 할머니랑 예. 다 떨어져 살기도 하고 물론 도시 할머니도 계시긴 예. 하지만 근데 뭔가 이 작가님이 저랑 비슷한 연배에 어떤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한 나이는 작가 나이는 모르는데 이야기 보니까 방학 때 이제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할머니랑 뭐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시점은 할머니 시점에서 쓰여졌어요. 본인이 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건강할 때 네. 뭔가 있었던 그 할머니의 모습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할머니 시점에 이야기가 돼 있고 이렇게 독립출판 작가님들이 이런 쪽지 같은 걸 꼭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자기 책 속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제가 잠깐 읽어보면 네. 곶감을 보면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시골 할머니 집에는 감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가을이 되면 감을 따서 겨울에 먹을 감을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아 곶감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 작품을 시골 할머니께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 그 기억이 장독안에 묵혔다가 뚜껑을 열면 하얀 곰팡이가 묻은 채로 올라옵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감나무 잎의 색이 우주 같다고 생각하며 할머니의 사라진 기억이 감나무 잎 우주 어딘가에 있는 걸까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고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건강하고 민감했던 할머니를 떠올리며 그림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림책 만든 취지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할머니의 건강했던 시점에 자기가 놀아줬던 할머니의 이야기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지금 젊은 할머니예요. 할머니의 모습들도 있고 할머니가 수박을 우물에 띄어서 옛날에 시원하게 그렇겠죠. 맞아요. 손녀한테, 네. 본인이 작가님한테 주기도 막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땀 흘린 다음에 등목하는 장면도 있고요. 뭔가 이 책이 되게 막 여름에 여름방학 느낌도 나고 네. 시골 할머니 어렸을 때 기억도 나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책방 싶다니까 되게 특별한 책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희의 그 권위 있는 상을 받으신 이유진 작가님의 오늘은 웃으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딱 어울리는 네. 그러면 그 중에 네. 우리 책방 직인님께서 마음에 들었던 구절 한 구절 네. 한번 낭독 해봐요. 네. 네, 그림책이라서 글이 막 길지는 않은데요. 네네. 제가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빨래판망이를 두드리고 손녀는 냇물을 두드리며 놀았지. 감자 옥수수를 가마솥에 삶아 뜨거운 여름을 삼켰다. 찬장에 숨겨둔 캐러멜로 무릎을 녹이고 내가 최고로 잘하는 밥으로 화해를 했다. 일하고 또 일했던 젊은 날들. 손녀가 집에 돌아가는 날에는 눈물을 훔쳤다. 오늘도 밭에 일하러
윤주랑 들으니까 그림책이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뭉클한 느낌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림 원래는 그림책을 이렇게 많이 낭독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저희가 영상에 그림이 다 안 나갔으니까 네네. 꼭 우리 유진 작가님 제공을 네. 하셔가지고 공유해 주시면 네. 우리 연주했던 곡 떠올리면서 네. 그림책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뭐랄까 3D가 네. 음성 네. 음성과 네. 음악과 네. 그림까지 다 네. 즐기실 수 있는 또또 네. 또 하나 또 네. 추천 받고 싶은데요. 책방 심다의 책 중에 저에게 한번 추천해 주실 네. 수 있을 만한 책 좀 부탁드려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 이제 그 이거 방송 녹화하기 전에 네네 네. 그 전달 얘기를 듣고요.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부담되셨을 것 같아요. 책 함부로 추천할 수 없으니까요. 아, 근데 그 아까 그렇구나. 저희가 인터뷰 중에 말씀하셨을 때 네. 그 공간 저희가 공간 꾸린 거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제가, 보고 뭔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했고요. 아하. 근데 그거 떠올리면서 그게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간에 대한 너무 좋은 의미가 담긴 우리 열매 하나 신천의 열매 하나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제가 챙겨왔는데요. 여기에 있는 나를 지켜준 편지라는 책입니다. 네. 책 너무 예쁘죠? 네. 와, 열매 하나가 진짜 책을 진짜 잘 만듭니다. 네. 안에 또 펼쳐보면 이렇게 우리 안에 우주라고 해가지고 텍스트 다 들어가 어머. 뒤에 편지랑 완전 네 다르죠? 네. 다른 책 같죠? 네. 이렇게 해서 고운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에 백년어선이라는 네. 문화 공간이 있거든요. 네. 인문학 공동체 같은 거 운영하시는 김수우라는 시인이세요. 시인 권지자 네. 선생님. 네. 그래서 네. 네. 시인이랑 그다음에 민정 씨라는 김민정 선생님이라는 서울에 계신 청년이 오랜 시간 동안 10년 넘게 이제 그 개간지에 네. 서로 이제 편지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엮어가지고 만드는 책이고요. 여기 적혀 이제 지금은 이제 20대 청년 아니지만 20대 청년과 50대 시인이 백년어선에서 뭔가 주고받은 10년의 기록을 엮은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진짜 어쨌든 시인이니까 예술가잖아요. 이 네. 선생님도 그러니까 그런 예술에 대한 고민부터 그 다음에 그 청년이랑 같이 주고받은 이야기니까 청년이 고민하는 어떤 시대의 고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노래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뭐 인문학적인 내용들 고민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 책 이야기 뭐 그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어가지고 두 분 다 보시면 여성의 이야기긴 하지만 되게 네. 들려줄 수 있는 시사하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책 안에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백년어선이라는 공간 말고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 김민정 선생님이 네. 서울에서 이제 서울살이 하면서 네. 이제 서울에서 집 구해가지고 살고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공간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편지에 선생님한테 쓰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공간에 대한 정의라면 정의라야 되나? 이런 것들을 써놓는데 이 문장이 딱 떠올랐거든요. 선생님 저한테 우리가 우리 공간 꾸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 말했을 때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 책의 그 부분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앞에 서문이 엄청 길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제 마음대로 책을 읽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제가 그럼 음악을 한번 띄워드릴 테니 네, 네. 낭독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한테 우리 심따도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두 분께서 같이 꾸리실 공간도 누군가에게 이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책을 추천도 하고 선물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제가 네. 미리 말씀 안 드렸지만 네. 오늘 추천책을 또 제가 구매하는 게 뒷마무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추천해 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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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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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방을 꾸리시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주은쌤께서 네. 꿈꾸는 어떤 세상, 어떤 네. 꿈꾸는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꿈꾸는 계획. 저 왜 이 질문 많이 들은 것 같죠? 아니, 보통 마무리 질문이 계획이 많은데, 근데 지금 네. 인터뷰를 하면서 봤을 네. 때는 네. 막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일을 네. 해오신 것 같진 않아요. 네. 저희는 사실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이끌리는 일을 좀 먼저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끌리는 일을 하되, 그 안에서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요즘에 제일 크게 드는 생각은, 어쨌든 저희가 고정된 지금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 아이들, 어쨌든 아이들은 고정된 공간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좀 밖에 나가서 마음책방 데리고 네. 좀 더 자유롭게 많이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과 그리고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과 네. 가족과 같이 할 수 네. 있는 조금 네.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책방으로서 그래서 네. 함께 하고 싶다. 네, 고정된 네. 공간은 여기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이 운영하고 있는 네. 매니저님들이랑 그다음에 여기 자주 놀러 오시는 친구들이랑 같이 네. 공간을 이제 저희가 심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하철 심어 놓은 네. 거라 이 모습대로 잘 자랐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걸 떠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변화를 보고 만나고 해야 또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좀 자유롭게 마음 책방과 같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 작은 꿈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꿈이 유랑서점이 되겠네요. 네네, 네. 유랑서점이 더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가야금 한번 초창에 네. 저희가 콜라보로 네. 해만해서 만나가지고 저희도 유랑하다 말고 만나고 네. 막 그렇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런 날이 오길 꿈꾸면서 네. 그럼 오늘 음악과 책방에 들어가신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9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통영 봄날의 책방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제가 계속 바쁘신데 아니 제가 애기 이제 곧 데리러 가야 돼. 아 그렇구나. 이거 한번 어머 어머 주시면 어떡해요. 사야 된다니까. 아니야 이거는 제가 따로 샀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 네. 가방인데요. 그냥 네. 음악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서 음악가 가방을 만들어 봤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신랑 책방인데 아니 저희 신랑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이제 이걸 들고 다니시면 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전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아까 그 책 네, 구매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오!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 하네요? 아, 네네. 저게 스캐너 같이. 그러니까요. 네. 세 번 하시면 네. 38,800원입니다. 그럼 원래는 서울에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수암동에 살아요. 남산도서관 아래. 좋은 데 가시네요. 네, 진짜. 네. 용산도서관이랑 네. 남산도서관이 두 개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바로 아래 사니까 정말 제 서가 같이 있어.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서울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통영에. 옛날에 한방. 네. 사양하고. 네.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